3형식 들어왔습니다. 3형식은 동사, 아까 우리 2형식에서 동사, 우리 이런 동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3형식도 어떠한 동사들이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3형식 동사는 정말로 무수히 많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바로 타동사라고 그럽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타동사라는 것은. 그러면은 목적어를 가진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요.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Buy a watch. 자, 이게 buy가 지금 타동사 이렇게 쓰이는 그런 첫 번째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Buy a watch. 시계를 사다. 그 다음에 give me a present. 나에게 선물을 주다. 자, 뭐뭐를, 뭐뭐를, 뭐뭐 시계를, 그 다음에 선물을. 그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 Watch the soccer game. Soccer game을 보다. 뭐뭐를. 그죠? 그 다음에 kill the harmful insects. 해로운 곤충들을 죽이다. 그래서 뭐뭐를. 이런 식으로, 을을이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을 목적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또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들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목적어 이러면 그냥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을을이 들어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될수 있는 것은 명사라고 그랬죠. 어쨌든 을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3형식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형식 동사 이러면은 이제 아, 을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대개 3형식 동사라고 보면은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를 타동사. 그죠?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가진다. 사실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까지가 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4형식, 5형식으로 갈수록 어떤 식으로 또더 이제 약간씩 틀리는지, 약간씩 더 구체화돼서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을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럼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동사들, 1형식, 2형식 동사들과 한번 구분을 지어볼게요. 자, 1형식 동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go, come, 뭐 disappear, 사라지다.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에 서 있다. 자꾸 뒤에 보니까 어디 어디에 뭐뭐 하게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잘 어울리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동사는 이처럼 뒤에 부사구가 이렇게 나오, 부사나 부사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1형식 형식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자동사는 2형식에서 왜 우리 2형식에서 보어 이랬죠? 목적어 말고 보어. 그러면은 이제 명사나 이제 형용사가 쓰여서 이제 보어가 쓰이는 그러한 그룹들. 예를 들어 become a president 이러면은 뭐 대통령이 되다, 뭐 사장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president가 주어랑 이렇게 완전히 같을 때는 명사 이런 식으로 president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면은 그죠? 그러면 형용사 보어를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를 써주는 이 보어는 어떻게 알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면 2형식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나 형용사를 이렇게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1형식 동사는 뒤에 뭐뭐에서 어디에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1형식 동사가 이제 쓰이는 것들, 그런 식으로 앞에 예문만 쓰였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3형식부터는 을을이 들어가는 그런 목적어가 나오죠, 그죠?